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오늘 공략주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주요 영위 사업으로 진행해온 그런 그 중소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그 카메라 검사 장비에서 국한된 그 매출 비중을 보여줬지만 2017년부터는 신규 기술, 어떤 3D 센싱 모듈 검사 장비로 확대를 시키면서 기술 공정 변화에 그리고 R&D 투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었던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그 카메라 모듈 그 장비가 어떤 3D 센싱 그리고 TOF 같은 그 고기술, 고사양 기술 그리고 고사양 카메라로 산업 전반적으로 고사양 기술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수주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역시 그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신규 투자를 공시를 했는데요. 어떤 센서 시프트 카메라 모듈 방식 그리고 SL 방식의 3D 센싱 이런 그 AR 관련된 기술들에 접목될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카메라 모듈 장비 기술 그리고 고사양 카메라에 대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그 고객사인 애플 같은 경우 올해 3분기부터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관련된 그 물량에 대한 수주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어떤 실적 정상화가 높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7년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록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런 17년에 실적보다 더 큰 매출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6월 28일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금 보고 계시는 타이밍이 왜 지금 이 시점인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까지 그 받았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가가 21선까지 기술적으로 그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에 대한 매력도는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현재의 가격 구간, 21선 구간에서는 향후 중장기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린 것이지 기업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다라는 판단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